꿈꾸는 고스트. 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고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레이를 영입하고 나서 에스파뇰이 망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레이가 에스파뇰이 2부 리그로 강등되더라도 계속 잔류해서 뛰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상강에서 뛰며 14억 중국인들의 희망이자 중국 축구 에이스로 불리던 우레이는 중국인 천연성이 구단주로 있는 라리가 에스파뇰로 18-19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이적했습니다. 사실상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인 구단주가 있었기에 우레이의 이적이 가능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시즌 중국 슈퍼리그에서 단 하나의 페널티킥도 없이 27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 축구 팬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레이는 1년 연장 옵션이 붙은 2년 계약으로 에스파뇰에 갔고 이적하자마자 바로 며칠 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중국 선수 중 유일하게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우레이였기 때문에 중국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었죠. 우레이는 주로 좌측 윙어로 출전하면서 리그 16경기에서 3골을 뽑아냈고 에스파뇰은 주전 스트라이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의 활약으로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에스파뇰 공수의 핵심 멤버인 팀 득점의 3분의 1을 책임졌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와 주전 수비수 마리우 에르모소가 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까볼까? 쩌리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확실하게 공백을 메울 선수 보강은 없었기 때문에 선수 영입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껏 중위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강등권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스파뇰을 유로파로 이끌었던 루비 감독이 레알 베티스로 떠났고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후임으로 에스파뇰 B팀에 다비드 갈레고 감독이 부임하며 시즌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승 2무 6패를 하며 에스파뇰이 강등권으로 떨어지고 홈경기 전패에다가 7년 만에 홈에서 비아레알에게 패배를 당하는 기록을 세우자 바로 경질당했습니다. 소방수로 파울로 마친 감독, 알라베스를 이끌었던 아벨라르도 감독, 에스파뇰 스포츠 디렉터 페레스 루페테를 차례대로 선임했으나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갈아치우는 게 능사는 아닌데 참 안되는 집구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감독을 시즌 중 3번이나 갈아치웠는데요. 에스파뇰은 4명의 감독을 거치며 꼴찌로 떨어져 26년 만에 2부 리그에서 다음 시즌을 시작하는 게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반등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러는 동안 우레이는 상당히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받으며 리그에서 29경기를 뛰었고 나름 주전 공격수인데 4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골밖에 넣지 못한 우레이가 에스파뇰 최다 득점자 중 한 명일 정도로 에스파뇰은 터무니없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점도 문제지만 경기당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빈곤한 득점력이 결정적으로 에스파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를 갖고 임대 영입했던 스트라이커 카이리는 리그에서 단 한 골에 그치며 폭망해버렸고 나머지 공격수들도 골을 넣지 못해 에스파뇰은 골머리를 앓았죠. 그나마 시즌 중간에 합류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 라울 데 토마스가 11경기에서 4골을 넣어 분발하고는 있지만 리그 재개 이후에도 에스파뇰 공격진은 7경기에서 4골밖에 넣지 못해 변함없이 저조한 득점력을 선보이며 라리가 최소 득점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중국 시장 마케팅을 위한 노력에는 에스파뇰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메인 스폰서의 계약 기간이 아직 3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과 제휴를 하기 위해 일찍 계약을 종료했으며 또한 중국 TV 시청률을 위해 중국 축구 팬들이 저녁에 에스파뇰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경기를 낮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에스파뇰 선수들은 경기 중 절반가량을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떼약볕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뛸 수밖에 없었죠. 에스파뇰은 중국인 구단주가 오고부터 중국 마케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레이 영입 이후 굉장한 마케팅 효과를 보긴 했지만 정작 팀은 강등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오고 말았네요. 자, 지금까지 우레이 영입 이후 에스파뇰이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